그리고 이곳은 바로 서경석 상병의 집이네요. 아빠도 먹고 싶어요. 맛있다. 서지우도 먹어요 이제. 서지우. 브로콜리 먹을 거예요? 브로콜리 갖다 줄까요? 어, 그렇게 큰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어, 그렇지, 잘라서. 자, 잘하네 우리 서지. 아빠도 챙겨줘요? 여기 맛없는 부분을 주네요. 아유, 맛있다. 아, 서지우 또 먹어봐요. 아, 아빠 너리. 아빠 뽀뽀. 아빠가 저 이번에 파병 갔다 올 테니까 잘 있어야 돼요. 응? 알았지? 아빠 좀 못 봐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잘 먹지? 이제 조금 쉬자. 너무 많이 먹어. 아, 자. 서주, 먹고 있는 동안 아빠 짐 좀 챙길게요. 아빠 양말이에요. 아, 한 번에 됐네. 우와,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 더 해주세요. 이것도 하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주,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그렇지? 그래, 당연히 그래야 돼. 아빠 좋아요? 아유, 고마워요. 자, 아빠 며칠간 못 보니까. 자, 여기 아빠 어디 있어요? 어디? 아빠 어디 있어요? 우와, 아빠. 야, 잘했어.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엄마? 자, 아빠가 한 일주일간 이거 못해줘도 어, 그래, 엄마가 해줄 거예요. 서주, 누구 닮아서 이렇게 귀여워요? 엄마. 당연하지, 당연하지. 누구세요? 아, 김마사님. 아이고, 김마사 삼촌 오셨어요. 어, 아이고. 아유, 너무 이쁘다. 어서 오세요. 어, 뭐, 아니, 뭔 짐 이렇게 커? 엄마. 아니, 파병 가야 되는데, 뭐, 애기 보느냐고 짐 못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육군에서 받아왔지.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어마어마하구나. 어, 이게. 우와. 아, 이게 다야? 나름대로 그냥 쌌어, 받은 거. 어,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아, 옷이 많네. 희귀한 옷들이 많네. 거의 뭐 육해공군 다 있으니까. 어. 해병대도 있고. 어, 다 모여있어, 다. ARAW 뭐지? A라고? 필리핀 말입니까? 에이. 뭡니까? 거의 푸대 이름. 푸대 이름? 푸대. 이게, 이건 또 뭡니까, 얘네는? 와. 어, 출구법. 코레아. 우와. 월드컵. 어? 진짜 뭔가 국가대표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 야. 와. 이거 원래. 야. 이렇게 주는 건가? 메가도 같습니다. 맞습니다. 와우. 이거 쓰고 하는 겁니까, 지금? 써야지. 어. 헨리 되게 좋아하겠습니다, 이거. 어? 어디 드랜 겁니까? 그럼 이것도, 이거 입고 신하려니까? 그럼 구목 입고 이거, 어, 저, 이거, 이런 거 좋습니다. 근데 다른 색깔 없습니까? 어, 이거 잘 어울린다. 공항 갈 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베레모 쓰고. 필리핀이니까.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어, 잘 어울린다. 이거 왜 있습니까? 태권도. 태권도맨. 태권도 노란 티 따지 않았습니까? 아, 어, 땄습니다. 누구 때문에 땄습니까? 저 때문에 땄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 챙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리핀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럼 거기 가서 뭐 수업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도장처럼. 그럼 선생님 되는 겁니까? 그럼 막 애들이한테 막 엎드려. 아, 아이들한테 놀러 왔습니까? 놀러 왔습니까? 놀러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놀러 왔습니까? 그런 거 시키면 안 됩니다. 아이들인데? 웃지 않습니다. 웃지 않습니다! 조교가 웃깁니까? 죄송합니다. 아이들은 근데 거기는 군대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반 아이들입니다. 아, 일반 아이들.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전명 이병. 아, 예. 정님이. 맞습니다. 정님이 형수님. 사위인. 아, 맛있습니다, 이거. 직접 이렇게 다. 네. 와. 아까 집에 왔는데 선물 가지고 왔어. 아, 진짜? 응. 누가? 컵케이크 가지고 왔는데. 아, 정말. 아, 정말. 다른 가게에서 사왔어. 아, 진짜? 형님이 아니야. 아. 저는 진짜 모르고 네. 갖고 왔는데. 아, 저도 샀어요. 아, 감사합니다. 가서 먹어봐야겠다. 제가 아직 거의 안 먹어봤거든요. 아, 예. 네. 집에 가시면 있을 겁니다. 네. 아, 내가 시장 가기 전에 뭐 좀 차려놨거든. 아이, 그거 무슨. 그거 뭘. 아이고, 뭘 차려놓고 이러셨어. 아, 요즘 이제 슬랩스틱 하는 거야, 이제? 아, 삼촌이랑 같이 앉아서 먹자. 돼지가 음식점 제가 살벌하게 좋네. 아, 이거? 응, 사온 거야. 김수로 삼촌 오신다고 급하게 사왔어. 아, 밑에서? 그럼. 아, 달콤하네. 그래도. 한 거 같지? 한 걸 산 거야. 필리핀은 많이 가봤어? 필리핀은 예전에 뭐 촬영 때도 가고. 근데 우리가 가는 데는 그런 데는 아닐 거야. 관광지가 아니야. 작년에 필리핀에 태풍이 왔었는데 엄청나게 큰 태풍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을 강타했습니다. 타클로반 일대는 현재 교통과 통신이 여전히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필리핀의 복구와 재건을 돕기 위한 아라오 부대가 오늘 필리핀으로 출항했습니다. 그럼 우리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아이언맨, 슈퍼맨, 배트맨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 우린 이 군복을 입고 가서 그들에게 군대맨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군대맨 거기 가서 아이언맨으로 바뀌는 겁니까? 우린 뭐든지 해야 됩니다. 우린 슈퍼맨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럼 저 스파이더맨 해도 됩니까, 이번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모 잃은 애들도 많을 거고 마을이 진짜 내가 보기에 좀 난리도 아닐 거야. 아직까지는. 밴드? 오케이. 아, 딘? 오케이. 진통제? 오케이. 좋습니다. 갑니다. 와줘서 감사합니다. 김수는 삼촌 빠이빠이. 김수는 삼촌 빠이빠이.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드디어 D-Day. 가장 최악의 재난 지역으로 향하는 그들에게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